이번 시간에는 레이어 노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드 간의 합성 작업할 때 아주 강력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레이어 노드인데, 먼저 시리얼 노드를 추가하고 얘를 선택하고 레이어 노드를 추가하겠습니다. 패럴렐 노드도 노드 간의 합성 작업이 가능한데 좀 단순합니다. 합성 방식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레이어 노드 같은 경우는 합성 방식, 즉 컴포지트 모드를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노드 간 합성이 가능합니다. 애드 레이어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레이어를 기준에서 레이어 노드가 추가되는데, 기본적으로 레이어 노드는 추가되면 나중에 추가되는 것이 앞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만일 두 개의 노드가 있는데 얘를 흑백으로 하고 싶다. 이쪽에 연결된 순서상 밑에 쪽이 우선 거를 같습니다. 즉 밑에 쪽이 앞에 나타난데 얘를 흑백으로 하고 싶다. 그럼 여기 Saturation을 채도를 0으로 해주면 이렇게 흑백으로 바뀝니다. 땅땅 더블클릭해서 디폴트를 해주고, 난 얘를 한번 흑백으로 해주고 싶다. 얘를 흑백으로 해줍니다. 분명히 얘는 흑백이 되는데 이 결과물은 컬러입니다. 왜 그러냐, 얘가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위쪽에 있어갖고 밑에 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얘들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쪽 연결되는, 여기 보면 레이어와 레이어를, 즉 레이어 노드끼리 믹스해준 레이어 믹서라는 여기에 연결되는 순서가 중요한데, 얘가 위쪽이고 얘는 밑에 쪽입니다. 밑에 쪽 것이 밑에 쪽 노드가 레이어 노드 우선권을 간다고 했는데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얘는 컬러는 위쪽으로, 흑백은 밑으로. 그러니까 밑에 쪽에 연결된 얘가 보이게 됩니다. 얘를 다시 자, 이제는 얘가 이제 우선권을 가지니까 이쪽에 레이어 빅스에 연결된 순서를 보면은 얘가 밑에 있습니다. 근데 얘가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일부만 보이게 하고 싶다. 이 포토샵에서의 레이어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이 레이어 노드는 포토샵에서 레이어하고 같은 개념인데, 얘 일부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럼 마스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여기를 클릭하고,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윈도우라고 합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마스크를 윈도우라고 하는데, 아마 다른 포토샵이나 다른 3D 프로그램 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하신 분들은 좀 헷갈릴 겁니다. 왜 마스크가 아니고 윈도우일까 하고. 근데 얘를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 마스크 영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영역이 오버레이가 여기가 오프되어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영역을 좀 직접 보면서 조절하고 싶다. 그럼 파워 윈도우 얘가 선택해서 보이게 해야 합니다. 나는 이쪽, 여기 이쪽만 좀 보이게 하겠다. 빨간색 말고 여기 검정색 원, 여기는 빨간색이 부드럽게 주는 겁니다. 경계를 부드럽게 주는 거고, 컨트롤 Z 요 검정색 원을 클릭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이 밑에 노드, 예, 레이어 노드입니다. 밑에 레이어 노드에서는 여기만 보입니다. 마스크를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만 보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얘를 잠깐 꺼주겠습니다. 봐주면 밑에 노드 중에 이쪽 밑에 레이어 노드 중에 요만큼만 보이고 나머지는 다 투명하게 처리되니까 그 밑에 있는 노드가 보이게 됩니다. 이번에 또 레이어 노드를 한번 추가해 줘보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Add 노드 Add 레이어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얘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고 앞에 것이 마찬가지로 복제돼서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특정 레이어 선택하고 패럴렐 노드를 추가하던 레이어 노드를 추가하던 선택한 레이어 앞에 쪽에 있는 선택한 노드의 앞에 쪽에 있는 노드가 복제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얘를 선택하고 여기에도 마스크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선택하고 적용할 마스크 형태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데 얘를 클릭해 준다. 그럼 또 이렇게 마스크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마스크가 추가되면서 이 영향만 보이는데 여기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좀 옮겨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옮겨주고 여기서는 세츄레이션보다 다른 효과를 좀 보겠습니다. 이 빅터를 갖고 블러를 박스 블러 한번 줘보겠습니다. 너무 강한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노드들의 컴포지트 방식을 여기서 해주기 위해서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컴포지트 모드로 와서 지금은 노멀 상태입니다. 노멀 상태인데 애드일 때, 컬러일 때 이런 식으로 합성 방식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 노드 간의 블렌딩 방식을 필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꿀 때마다 픽셀들의 합성 방식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츄레이션 얘도 괜찮고 오버레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버레이보다도 핀라이터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합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럴렐 여기 보면은 얘는 레이어 믹서고 레이어들을 서로 연결, 레이어 노드를 연결해 주는 거고 패럴렐 믹서 같은 경우는 패럴렐 노드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패럴렐 노드 같은 경우는 이 컴포지트 모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레이어 노드는 이 컴포지트 모드가 제공되어 갖고 원하는 형태로 노드에 각각의 노드에 있는 픽셀들의 색상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럴렐 노드보다 좀더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 줄수 있고 또한 이렇게 다양한 레이어 노드를 만든 후에 각각의 노드에서 원하는 편집 작업을 해 갖고 최종적인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그러한 영상 편집이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경우 레이어 믹서입니다. 레이어 믹서는 컴포지트 모드가 제공된다는데 한번 패럴렐 믹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닫아주고 여기에다가 우클릭하고 애드 노드에서 커렉터 해주겠습니다. 얘를 이쪽으로 연결해주고 얘는 좀 잠깐 끊어주겠습니다. 클릭해서 이렇게 떨어뜨려주겠습니다. 그리고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얘를 이쪽으로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Alt-S 하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우클릭 패럴렐도 그러면 여기에 패럴렐 믹서 위에 건 레이어 믹서입니다. 패럴렐 믹서 같은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컴포지트 모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레이어 믹서는 우클릭해서 보면 이 컴포지트 모드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레이어 노드를 이용했을 때는 이 컴포지트 모드가 제공되니까 노드 간의 합성 방식을 사용자가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럴렐 노드는 이 순서가 바뀌어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걸 이렇게 세츄레이션을 0으로 흑백으로 바꿔줬습니다. 흑백으로 바꿔주고 이 순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그럼 마찬가지로 흑백으로 나타납니다. 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얘를 이렇게 흑백으로 바꿔준 상태에서 또 얘를 선택하고 뭐 이렇게 세츄레이션 한번 올려줘 보겠습니다. 그럼 또 다시 또 이렇게 또 채도가 올라옵니다. 순서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패럴렐 노드와 레이어 노드의 차이점 확실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